자라면 어떤 거를? 아, 이게 이 원 열매가 있고 요 밑에서 순 나오는 거. 얘가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져 버려. 얘 자라는데 영향이 가 버려 가지고. 그래서 그러니까 요 주 요거 놔두고 그러니까 요런 거. 아, 여기서 이런 네, 거를 요거를 따주는 거예요. 거를 따주는 거구나. 요거를 따주지 않으면 일이 영양 생장이 가고 얘가 이렇게 자라 버려요. 금방. 그래서 이 꽃이랑을 다 떨어뜨려 버리고 열매도 떨어뜨려 버리고. 열매가 달린다 하더라도 쭉정이 되고. 그래서 이거 다니면서 이거를 계속 따줘야 돼요. 산초 할 일 많네. 이것 봐봐. 그러게. 엄청 많이 컸네. 이거 잘라주지. 그럼 이거 겨손 제거한다 그러는 거예요? 네, 이거 씹어봐요. 상, 이거를 장아찌 담으면 되겠는데요? 네, 장아찌 담으면 돼요. 이게 지금 연해가지고. 이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팔아도 될 것 같은데? 이것만 찾는 분들이 있어요. 있긴 있는데. 이 나무는 겨손이 안 나오는 나무. 어떤 거? 이렇게 자라거든요. 아, 그렇지. 아, 옆으로. 너무 가치가 달라서. 그러게 너무 많이 자랐다. 이걸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. 나무마당에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바닷물 뿌려주고 아침 저녁에 낮에는 다니면서 이거 계속 따줘야 돼. 호롱이 호미. 이리 와. 안 나는 것 같아도. 많이 뭐 나는데? 오늘 지나고 내일 오면은 또 나 있어요. 위험해. 저기 고라니 있나? 아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던 애 있어가지고. 무슨 맛이면은 송이가 다른 것보다 반밖에 안 되잖아요. 그렇겠네. 이미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이제 옆에 이런 요 밑에 이런 거 잎 따가지고 말리는 것도 잎 따서 말리는 것도 쓰임새가 있더라고. 우리 이거 말려놓은 거 아직 5kg 정도 있어요. 비누 만들 때 완전 이뻐. 색깔도 좋고 향도 산초향이 그대로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잎사귀 향이 무지하게 진해요. 그래서 이거 파슬리 가루처럼 먹으면 되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요리했을 때 그리고 이거 저번에 부각을 생성해서 이거 부각 만들었거든요. 이걸 가지고 아 괜찮아요. 맛있어 그러더라고. 그리고 이제 진짜 치킨. 그 열매 가루를 이겨가지고 마지막 튀겨가지고 마무리 때 뿌려가지고 한 번 더 해주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저기 하면은 이거 지금 겨순 제거한 거 있잖아요. 이거를 식순같이 부각을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이거? 인자하고 예, 이거를 그대로 그냥 튀겨버리면 그게 없기 때문에 잎사귀로 부각을 만들잖아요. 근데 이게 지금 요렇게 될 때 얘를 그늘에 말려가지고 이건 잎이 엄청 길다. 그때 부각한 거는 요 정도 사이즈? 그것도 크지 뭐. 요 정도. 부각 만들어 먹으려고 그러면 손이 너무 많이 가. 요 정도 사이즈가 제일 좋아. 근데 가을 게 좋대요. 이파리가. 조금 저기 저렇게 계속 나오는구나. 이렇게 조금 센 걸로. 요게 지금 이런 걸 장아찌 나오면 되지. 10cm, 20cm 자라는 거 3, 4일밖에 안, 요거 한 3, 4일밖에 안 걸려요. 이렇게 자라는 거. 나온다 싶으면 2, 3일 지나면 그렇게 자라는 거. 이제 아직껏은 이거를 좀 겨울이 잘 안 해줬는데 올해는 조금 요 부분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. 요즘 산초 지나가다 산초 많이 보고 있어요. 나 3마리 갔는데 비타민 나무 심었던 곳에 비타민 나무가 다 없어졌더라고. 들깨 심고 바로 옆에 산초 한 8그루 심으셨더라고. 거기가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. 비타민 나무 심은 거 봤어요. 3마리 검사할 때. 네. 지금 없어졌어요. 이거 이제 언제 익어요? 이게 8월 중순에 꽃이 이제 만개하기 시작해가지고 9월 얘네들은 9월 말에 따서 기름 짜는 애들이고 이 나무는 이 나무는 10월 색깔이 다르네. 말에 잎 색깔도 다르고 열매 색깔이 품종이 살짝 달라요. 그리고 10월 말에 따서 기름 짜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달 빨라요. 이렇게 이파리가 달라. 이거 한번 씹어봐요. 참 되게 진한 게
이 약성이 이 줄기에는 따로 있거든요. 고수같이. 어, 찔레 먹는 맛인데? 네. 그러니까 이거 부각 만들면은 인기 좋을 거예요. 호롱이 호미, 너도 먹어봐. 그래서 이 아랫집을 빌려달라고 그래갖고 아랫집에서 이런 거 좀 저기 그 상추 관련 음식점 같은 걸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랫집에서 안 빌려주니까. 거기 괜찮던데. 우리 여기 한 5,000평 넘으신 거죠? 어디요? 여기 면적이. 전체 면적이 한 7,000평.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네, 곳입니다. 인증 면적이 한 7,000평. 여기 있는 건 다 유기농이야. 풀도 유기농이야. 자, 여기 오늘 자연인 농장이었습니다. 산초순. 얘네들은 지금 꽃 피기 시작하잖아요. 여기 네. 산초꽃이 여기. 이제 벌들이 오겠다. 네. 여기 산초꽃. 벌써 수정이 됐나? 어, 그러네. 네. 여기 산초 암꽃. 숲꽃은 또 따로 있는데 조금 모양이 달라요. 지금 그거는 꽃이 안 피고. 불 뜯어 먹어? 지금 그 일제히 이제 꽃 피는 시기 유기나무 종류. 이제 한참 관리 들어가야 될 때는. 이리 와. 이리 와. 호미야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아이고 이뻐라. 이리 와. 그렇지. 아이고 이 녀석. 아이고 나도 이뻐해. 나도 이뻐해 달래. 아이고.